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단체 급식을 같이 공부해 나갈 김지영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책은 다 받으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단체 급식과 관련해서 이제 프린트물도 다 받으셨죠? 네. 동영상 강의를 듣는 분들도 그 학습 자료실에 들어가면은요. 그 자료가 올려져 있으니까 항상 미리 출력을 해가지고 수업에 임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단체 급식에 대해서 뭐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고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요. 뭐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시듯이 교육학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공하고 해서 이제 합쳐서 100점 만점이죠. 그래서 전공은 20점, 아니 전공이 저기 교육학이 20점, 그 다음에 전공이 80점 이렇게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형태는 크게 뭐 세 가지죠. 기평, 서술형, 논술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단체 급식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기입형이나 서술형 정도가 주로 많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논술형은 단독으로는 나온 적은 없고요. 보통 이제 식품위생하고 연결을 해서 이제 보통 이렇게 논술형이 보통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체 급식하고 식품위생이 많이 이제 연결이 되면 단체 급식이 보통 연결이 되면 가장 많이 여태까지 연결된 과목 하나밖에 없었어요. 식품위생. 그래서 이제 보통 식품위생과 연결이 될 때 논술형이 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 평가 영역, 단체급식 평가 영역에 대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해놓고 있죠? 거기 잠깐 보실래요? 공청회 자료에 이제 나왔던 것들인데요. 이제 지금은 현재 딱 이렇게 나온다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죠. 왜냐면, 문항수도 좀 줄어들었고 그러다 보니까 딱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참고는 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뭘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자, 여러분들이 왜 단체급식 하면은 여태까지 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셨던 단체 급식의 내용뿐만 아니라 급식 경영의 일부 내용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급식 경영의 모든 내용이 다 포함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의 내용이 또 포함이 되고요. 일단 학교 급식 법과 관련된 내용들도 들어가요. 자, 그래서 어떤 영역들을 공부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들을 공부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거기서 먼저 확인을 좀 하실게요. 자, 그럼 이제 제일 먼저 영양 및 작업 관리. 말은 간단해요. 네, 항상 말은 간단해요. 영양하고 작업 관리를 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그 영양 관리에 들어가는 내용들이요. 식단을 관리하는 것, 그러니까 식단을 작성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조리를 해서 배식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단을 작성하고 조리하고 배식 관리하는 거 작업이잖아요. 자, 이런 작업을 얼마나 좀 더 능률적으로 할 수 있는지 작업 일정을 계획하고 그 다음에 생산성을 관리하는 내용까지가 다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나중에 더 세세하게 들어가면요 거기 포함되는 내용들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자, 그 다음에 구매 및 저장 관리가 있죠. 구매 및 저장 관리에서는 딱 구매만 보는 게 아니에요. 구매하고 검수하고 저장하고 재고 관리하는 것까지가 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 플러스 알파 더 들어가는 내용이 원가 관리입니다. 네, 돈 관리하는 거 이게 이렇게 포함이 돼서 요 영역 합쳐서 뭐 5%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지금 현재로는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생 안전 시설 설비 관리가 있죠. 그래서 위생 안전 시설 설비 관리인데 뭐 여기 위생 관리 안전관리 그리고 시설 설비 관리가 다 합쳐진 거예요. 근데 거기 보니까 위생관리하고 안전관리하고 시설 설비 관리 말고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관리가 있죠. 대량 조리기기 및 집기류 관리가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태까지 이제 보면은 가장 많이 나왔던 거는요 아무래도 위생관리예요. 그래서 위생관리가 가장 중요하다 보니까 위생관리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었죠. 그 다음에 뭐 이제 나머지도 그럼 안 나왔냐? 나오긴 했어요. 안전관리 같은 경우에도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최근에 안전관리 파트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인적자원관리 이 파트가 바로 뭐냐면 여기가 이제 급식 경영의 일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학교 급식 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기부여, 직무만족, 그 다음에 리더십, 교육훈련 및 의사소통. 그러면 학교 급식 법이라고 그러면 학교 급식 법, 시행령, 시행규칙 있죠. 근데 그걸 또 다 봐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원하는 학교급식법은 뭘 보라는 거냐면요. 앞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들 있죠. 영양관리라든지, 뭐 식당관리라든지, 구매관리라든지, 이런 것과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과 관련된,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교급식법 부위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매관리와 관련된 학교급식법이다라고 하면은, 식재료 품질관리와 관련된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시설 설비와 관련된 기준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학교급식법에서 찾아서 공부하면 됩니다. 우리 책에 다 정리를 해놓긴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급식 경영 파트를 보는데요. 급식 경영 파트는 주로 이제 어떤 내용과 관련된 거냐면 사람을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동기부여하고 직무 만족, 그 다음에 리더십, 교육훈련, 의사소통과 관련된 내용. 근데 가면 여기서 플러스 알파, 좀 더 다른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물론 이제 그 객관식일 때까지만 해도 딱 이걸 맞춰서 나왔어요. 이걸 맞춰서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그 다시 이제 서답형의 형태로 돌아오면서요. 여기서 약간 벗어나는 문제가 한번 출제가 되기는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이제 10% 정도 그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저기 단체급식 한 10% 정도 이렇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 8점 정도. 우리 80점 만점이잖아요, 전공이. 80점 만점이다 보니까 8점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작년 2017년 문제가 제일 점수 배당이 좀 적었어요. 단체급식에 6점이요. 문제 보고 깜짝 놀랐어요. 6점에다가 문제도 되게 단순해요. 되게 단순해요. 아주 단순한 문제가 나왔어요. 그래서 그냥 조금만 공부하면 누구나 다 맞힐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문제. 맨번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오면 좋겠지만 또 그 전에 문제는 되게 구석에서 이렇게 안 나올 것 같은 구석에서 또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요 몇 년에 이제 얼마 안 됐죠. 서답형 나온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예전에는 정말 중요한 데서만 좀 많이 나왔어요. 초반에는요. 이제 그 영양교사 시험 문제가 처음 이제 시작할 때, 그때 초반엔 정말 중요한 데서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런 형태로 나왔다면 요즘에는 중요하지 않은 저기 이제 구석에서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대신 깊이는 좀 떨어졌다는 거. 예, 깊이는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할 때 아주 깊이 있게 할 필요는 없지만 광범위하게 할 필요는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제 그 나눠드렸던 프린트 1페이지에 보면은요. 단체급식 기출을 정리해놓은 프린트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거 먼저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실까요? 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2008년이 시작이었죠. 이때 문제 되게 쉬웠어요. 서답형이었으나 이제 처음 시작이었고 어떤 가이드라인도 없이 그냥 이렇게 시험 문제를 출제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딱 보니까 다 역량이 작업 관리의 문제가 다 이렇게 포진되어 있죠. 딱 중요한 데서 딱 낸 거예요. 제일 중요하다 생각되는 데서 시험 문제를 거기다 다 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식단 작성의 순서, 그래서 식단 작성의 가장 기본적인 순서를 배열하는 문제예요. 가로놓기 문제였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그 생산성 관리에서는요, 계산이요. 그래서 여러분 단체급식에서는 또 이렇게 계산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계산 문제가 나왔고, 이 계산 문제가 되게 잘 나와요. 그래서 계산과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푸실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은 관련된 것들, 단체급식에서 계산과 관련된 것들은 다 파악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해두실 필요가 있어요. 뭐 이제 제가 뭐 예시도 들어드릴 거고 직접 풀어보기도 할 거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생산성을 계산을 해서 노동 생산성 지표를 계산을 해서 이걸 어디에 활용을 할 건지, 그다음에 이런 생산성 지표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그런 것을 연결해서 쓰는 문제가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이제 2009년부터 이제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됐죠. 공총회 자료가 이렇게 발표가 되면서 이제 어떻게 앞으로 낼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고르게 문제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각각의 영역마다. 그래서 2009년에 보면은 정말 골고루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죠. 골고루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객관식으로 처음 나오는 문제이다 보니까 그닥 어렵지가 않았어요. 이제 거기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계산 문제가 있었죠. 그때는 뭐가 계산 문제였냐면 공무원 마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손익분기점 계산하는 손익분기점의 월급식수를 계산하는 그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계산 문제 2009년에도 계산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러면 이제 2009년이 이제 처음으로 객관식으로 오면서 제일 문제가 좀 쉽게 출제가 됐어요. 제일 쉽게 출제가 됐던 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2010년 가면서 이때 문제가 되게 어려웠어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때는 이렇게 지문이 다 길어요. 지문이 길고 그 다음에 또 그냥이 아니라 응용해야 되는 문제들, 그 다음에 또 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을 주는 거죠. 이렇게 상황을 주고 문제를 풀게 한다든지 그 다음에 계산해야 되는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됐던 곳이어서 그러니까 이 단체급식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빡빡하게 사용했던 그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때 보면은 여기서도 또 계산 문제가 있었죠. 일식당 작업 시간. 그래서 계산 문제에서 여태까지 나왔던 계산 문제 중에 제일 헷갈릴만한 계산 문제가 이때 나온 계산 문제예요. 잘못하면은 오답을 찾기 쉬운 형태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A학교, B학교 이렇게 비교해서 주고 상황을 줘요. 그냥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상황
시험을 준 다음에 1시간 작업 시간이 더 낮은 곳에, 더 낮은 곳이 아니라 높은, 더 낮은 곳인가 더 효율이 좋은 곳에 그 학교의 그 1시간 작업 시간을 그 계산하는 문제였는데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게 조금 어렵게 나왔던 계산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매하고 저장 관리에서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이 그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섬유에 대해서 또 좀 알고 계셔야 돼요. 서류 문제들이 좀 꽤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발주서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발주서 이렇게 어떤 뭐 땡땡 학교 급식소에 발주서다 이렇게 하고 그 발주서 서류가 주어지고요. 이제 거기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보면서 구매부터 검수까지의 과정을 물어보는 문제가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류를 확인할 줄 아느냐, 서류를 볼 줄 아느냐라는 유형의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보존식과 관련된 문제도 한번 나왔었고요. 그래서 보존식과 관련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보존식과 관련된 게요? 학교급식법에, 식품위생법의 기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디에 있냐면 학교 현장에서는 조금 다르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기준이 좀 달라요. 근데 공식적인 거는 뭐냐면 식품위생법이죠. 그래서 이때는 식품위생법에 나와 있는 보존식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어요. 기준. 그래서 이 보존식의 기본은 양, 그 다음에 온도, 시간이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위생법에서는 뭐 1인분씩 담아서 보관을 하도록 되어 있고 학교에서 하는 위생관리 지침서에는 100g씩 이런 식으로 좀 달라요. 근데 이제는 표기를 같이 합니다. 왜냐면 위생 그 관리 지침서도 100g 내진 1인분 이런 식으로 같이 표시를 하는데 왜냐면 위생법에는 1인분이라는 기준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이게 문제가 뭐냐면 단체 급식은 또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해보신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요, 현장하고 이론하고 되게 많이 달라요. 그러면서 현장에서 이렇게 안 하는데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안, 학교 현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얘는 단체 급식은 우선 이론이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답을 쓸 때는 이론적인 것을 기준으로 답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건 현장에 가서 이제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근데 우선은 우리가 단체급식에서는 얘도 이론 과목, 우선 이론으로 출발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우선 이론적인 것이 답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식재료 품질 관리 기준과 관련된 학교급식법의 식재료 품질 관리 기준과 관련된 거. 그래서 여러분들 왜 그 학교급식법에서 공부해야 될 것들이 우리 앞에서 공부하는 뭐 구매라든지 영양 관리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된 시설 설비 기준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반드시 알아둬야 된다라고 했는데 딱 그 식재료 품질 관리 기준과 관련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거기 이렇게 보면은 뭐 이런 거예요. 쌀은 수확 연도로부터 1년 이내의 것. 이런 것들이죠. 그런 기준이 제대로 된 걸 골라내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11년 가면서 뭐 1인 물량 조절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뭐 시설 설비 관리와 관련된 거, 동기부여와 관련된 거, 여기도 이제 2011년에도요, 개선 문제가 나왔어요. 이때는 재고 사전을 산출해내는 게 시험 문제였죠. 그래서 이렇게 개선 문제. 그 다음에 2012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뭐 식단 계획식 고려할 사항, 그 다음에 검수일지. 그래서 여러분 이때는 검수일지가 이렇게 주어졌어요. 서류가 주어지고 이 검수일지 다를 채운 게 아니라 일부를 채운 다음에 더 들어갈 수 있는 항목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서류, 많이 사용되는 서류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들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항목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자, 그 다음에 위생관리와 관련된 문제, 그래서 이런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관리격자 이론도 나왔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뭐 그, 리더십 이론 중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겠지만 이 관리격자 이론도 그냥 역량서 이런 문제처럼 그냥 간단히 주어진 게 아니라 대화 내용이 쭉 주어져요. 그래서 역량 교사들의 대화 내용이 주어진 다음에 그 대화 내용을 보고 관리격자 이론에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 각각의 역량 교사가 어떤 유형인지를 파악하는 시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옛날에 이렇게 객관식일적에는 되게 응용 문제들이 좀 많이 출제가 됐었어요. 그 다음에 2013년 보면은 작업 개선 절차와 관련된 거. 그래서 작업 개선 절차 순서 주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이제 보기로 여러 가지 상황을 주면서 그걸 연결하는 문제,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학교 급식에서의 구매 관리와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작업구역별로 시설 설비 기준이라든지 주방기기를 연결하는 문제인데 이것도 그냥 보기 주어지고 그냥 연결해라 이런 게 아니라요. 우선
뭘 주냐면은 조리실의 배치도를 줍니다. 그래서 조리실의 배치도를 주고 각각의 구역에 맞는 상황과 그 다음에 조리기기를 배치하는 그런 유형의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응용 문제들이 좀 많았죠. 자, 그 다음에 뭐 관리자의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2013년까지는 객관식이면서 이렇게 응용 문제들이 좀 출제가 됐고요. 2014년부터는 이때부터 바뀐 거죠. 기입형, 서술형, 논술형의 형태로. 자, 이러면서 이제 80점 만점이 됐거든요. 예, 80점 만점이 되면서 나오는 문항수가 확 줄어버렸죠. 예. 그래서 이 단체급식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두세 문제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세 문제. 많이 나오면 세 문제, 뭐 두 문제, 뭐 요 정도, 요 정도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원래는 뭐 8점 정도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6점에서 8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뭐 2014년도 같은 경우에도 뭐 문제가요, 그닥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분산 조리와 관련된 문제, 그 다음에 생산성을 계산해내는 문제, 그러니까 생산성을 계산하는 문제가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근데 여기서의 생산성 계산은 뭐 이렇게 단독 문제가 아니었고요. 위생하고 연결해서 논술형 문제로 나왔었어요. 10점짜리. 일부를 이렇게 쓰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조리 공정과 관련된 그런 문제가 같이 연결해서 나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량 발주 방식 요 문제도 나왔었는데요. 요때 좀 많이 나왔죠. 정량 발주 방식. 그 다음에 그 정량 발주 방식은요, 그래프를 읽을 줄 아느냐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그래프 주어지고 정량 발주 방식의 형태로 했을 때 발주량과 발주 일자를 알아볼 수 있는지 그런 유형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화 내용 주어지고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그 재고 시스템하고 그 다음에 저장 관리 원칙이 뭐냐 그거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었는데, 대화 내용만 보면 아주 손쉽게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었어요. 그래서 2014년 이때 문제부터는요 되게 이렇게 이 문제가 그닥 어렵지가 않아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아주 깊이 있게 뭔가를 되게 많이 쓰는 건 없어요. 왜냐하면 배당이 적어요. 2점, 4점 이렇게 되는데, 뭐 보통 이렇게 뭐를 써라, 뭐 예를 들어서 뭐 장점을 두 가지, 단점을 두 가지 써라, 그럼 그건 4점짜리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각각을 1점씩 배당을 하다 보니까 많이 쓰라는 말을 못해요. 많이 쓰라는 말을 못해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온 이제 그 많이 써봤자 장점 단점을 써봤자 이 두 개씩 정도, 그럼 벌써 4점짜리가 돼버리니까요. 그 이상을 쓰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장점 단점을 공부하신다고 해도 한 두 가지 정도씩만 기억을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2015년 들어가면서 경쟁 입찰 계약. 그래서 요거에 이제 가로, 이게 이제 5점짜리 문제였는데, 이게 어떤 유형의 문제냐면, 그러니까 요즘에 이런 유형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박스 쳐놓고 설명을 하고 가로를 쳐서 얘가 이제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하고 이 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써라, 뭐 이런 거하고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가로넣기하고 장점 두 개 쓰고 단점 두 개 써라, 그럼 이거는 몇 점짜리가 되냐면 5점짜리 문제. 이 하나, 여기 2점이죠. 그래서 5점짜리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문제가 요즘에 많이 출제가 돼요. 위생하고 단체급식에서. 자, 그 다음에 뭐 처음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왜 이렇게 세 문제인 것 같죠? 아니요, 두 문제 나온 거예요. 가스 안전관리하고 위생관리, 학교급식법의 위생안전관리 기준이요 연계해서 같이 나왔어요. 그래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 그 가스 안전관리 처음으로 나왔거든요. 안전관리 파트가 그 LPG, LNG 그게 나왔었어요. 그 다음에 위생안전관리 기준에서는 이때 학교급식법이 바뀌면서요 가열온도 기준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 그런 식의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2016년 들어서는 이때 문제도 되게 쉬웠어요. 그래서 뭐 그 검식 보존식 그 주어지고요, 이게 뭐 그 검식일지 그 보존식일지 주어지고 이게 뭔지 물어보는 문제 아주 쉬워요. 그 다음에 이제 공간 구획하는 거. 우리가 왜 검수구역, 뭐, 저기, 전처리구역, 조리구역, 이런 식으로, 공간을 구획하고 구분하는 이유가 뭔지 물어보는 문제였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대화 내용을 보고, 이렇게 구획을 하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유를 써라, 라는 간단한 문제. 그 다음에 2017년 문제도 되게 간단했어요. 2017년 문제 딱 두 개 나왔는데요. 하나는,
그 이게 닦는 게 나오는데 하나는 지그재그로 하나는 원심력을 이용해서 닦는 거 이렇게 해서 두 가지 유형이 나오면서 이게 이 작업이 이렇게 상하좌우로 하던 운동이 그 일이 이렇게 원심력을 이용하는 그 동작으로 바뀌었는데 이거의 작업 연구의 기법하고 원칙을 써라 아주 간단해 동작 경제의 원칙 쓰는 거 그거 나왔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요 발주량 계산하는 문제예요. 되게 쉽죠. 아주 여러분 그 단체 급식에서 와 아주 기본적인 계산 중에 하나가 발주량을 계산하는 건데 뭐 그닥 어렵지 않은 아주 쉬운 그래서 출고 개수와 발주량을 계산하는 문제에다가요 수요 예측법을 하라는 거. 여러분 솔직히 수요 예측법이 단체 급식에서 그닥 이렇게 막 중요하게 다뤄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 예측법에 대해서 써라 그러는데 이제 그것까지 이제 정확하게 공부를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수요 예측법에서도 이제 시계열 분석법이 또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하고 걔를 설명해라 이런 문제였거든요. 그럼 출고 개수 계산하죠. 발주량 계산을 하죠. 그다음에 시계열 분석법 두 가지를 쓰고 설명해라 그랬으니까 각각 두 가지 1.1점에서 4점짜리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작년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는데 작년 문제도 되게 깊이 있는 문제는 하나도 없었어요. 깊이 있는 문제는 없고 다 되게 평범한 문제 조금만 공부하면 이제 할 수 있는 거 뭐 동작 경제의 원칙 출고 계수하고 발주량 계산하는 거 아주 손쉽게 할 수 있는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시계열 분석법만 조금 공부를 제대로 좀 이렇게 그 구석구석까지 공부를 해서 그렇게 훑으신 분들은 썼을 것이고 그다음에 야 그렇게 그닥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넘어갔던 분들은 아마 요 시계열 분석법에 대해서 뭐 방법까지는 썼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못했다든지 그 정도까지 할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의 문제들을 보면은 문제들이 아주 깊이 있기보다는 단체 급식 쪽은 깊이 있기보다는 이게 좀 그냥 깊이는 좀 떨어지는 반면에 예전에 나오지 않았던 그런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일부 출제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중요한 부분에서도 계속 출제가 되지만 덜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덜 중요했던 부분에서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체급식 기출은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뭐 우선 이 수업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는 이제 우리 거기 앞에 그 책에 나와 있는 차례에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항목들이. 그래서 기본은 그거라 보시면 돼요. 우선 좀 벗어나긴 했으나, 자, 단체급식 그 평가 영역 예전에 주어졌던 공청회 자료를 기본으로 우선은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챕터 2에 나와 있는 영양 관리, 급식 생산, 급식 작업 관리 합쳐서 첫 번째 영역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챕터의 구매 관리, 원가 관리가 두 번째 영역인 구매 및 저장 관리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역이 챕터 7에 나와 있는 위생안전시설 설비관리의 내용 그 다음 챕터 8에 있는 인적자원관리 요 파트가 네 번째 영역이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영역이 있는데 뭐가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첫 번째가 단체급식의 개요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데요. 단체급식의 개요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공부하실 그 내용들의 바탕이 되어줄 수 있는 거 우리가 단체급식 개념을 잡고 그 다음에 단체급식 관리자로서 영양사, 영양교사의 직무가 무엇인지 단체급식에 어떤 종류들이 있는지 그런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공부하는 파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내용의 바탕이 되어줄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을 하고 넘어가는데요. 근데 이 부분에서도 시험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그 단체급식의 개요 파트는 대다수 그냥 읽어두시면 되는 파트예요. 가볍게 읽어두시면 되는 파트인데 그 중에는 몇 가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해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몇 가지 그 공부해둬야 될 그 파트에서 시험 문제가 실제 출제가 됐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되게 간단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제 수업에 진행이 될 텐데요. 이렇게 이 수업은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될 거냐면 자 우선 여기 이제 클래스를 구성하시는 분들이 되게 다양해요. 지금 4학년에 재학 중이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졸업을 해서 영양사 시험을 한번 본 분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영양교사 시험을 한 번 이상, 시험을 본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각각 다 어떠냐면은,
알고 있는 것들이 좀 달라요. 제일 이제 알고 있는 게 적으신 분들이 이제 4학년에 재학 중이신 분들.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영양사 시험을 봤기 때문에 단체급식을 한번 쭉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이제 단체급식에 대한 걸 한번 쭉 공부를 했으니까 그래도 조금, 어느 정도 단체급식에서, 분식급식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영양교사 시험을 한번, 한번 이상 이제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됐든 공부를 하고 정리를 하셨으니까 단체급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알고 계시는 분들. 그래서 다 이렇게 어떠냐면은 능력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곳에 딱 맞추기보다는요. 이게, 기본 및 심화반이잖아요. 그래서 우선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단체급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단체급식 같은 경우도 우선 기본 이론을 중심으로 하는 거죠. 기본 이론을. 자, 그래서 기본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너무 기본적인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다시 한번 정리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요. 거기에다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심화적인 내용도 할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깊이 들어가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얕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공부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본 이론에다가 여기서 심화를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그 심화가 되게 깊이 있는 심화 이거보다는요 좀 더 광범위한 내용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기본 이론과 요 심화를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문제를 응용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문제를 되게 많이 풀어보는 건 아니에요. 문제를 되게 많이 풀어보는 건 아닌데 이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지 약간의 응용 문제 몇 가지를 한번 같이 수업 시간에 풀어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기본적인 이런 내용, 이론들을 탄탄히 하시고 이걸 어떻게 응용하실 수 있는 것까지 그거까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은 집에 가셔서 하셔야 될 것들이 있어요. 자, 오늘도 이제 프린트가 나갔지만 이제 창고 자료 프린트가 나가면 이제 이 창고 자료 프린트는 수업 시간에도 이용이 되지만은요, 여기에다가 제가 읽을 거리를 집어넣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럼 이런 읽을 거리는 말 그대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는 내용이니까 수업 시간에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그냥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읽어주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치는 게 아니라 또 하나 여러분들이 전공서적 갖고 계시죠. 단체급식 전공서적을 갖고 계시는데 어떤 서적이 됐든 그 전공서적을 한번 읽어보셔야죠. 오늘 이제 나갔던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상당히 여러분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전공서적이면 되도록이면 최근에 출판한 게 가장 좋긴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씩 개정되는 내용들도 간혹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단체급식 같은 경우에는 뭐 가장 최근에 이제 개정된 내용이 아무래도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이겠죠. 그래서 그거 외에는 크게 그 이론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이렇게 좀 달라진 것들은 없어요. 근데 간혹 이제 개정판들이 여기서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이제 그게 개정이 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책들이 다시 새롭게 나왔으니까 뭐 제일 좋은 거는 가장 최신판을 한번 보는 게 좋긴 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공서적 아니면 그냥 학교 다니실 때 썼던 서적을 이용해도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헷갈리지만 않게 그 내용이 달라졌다라는 걸 숙지하고 공부를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공서적을 이용할 것.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집에 가셔서 오늘 했던 내용 반드시 복습을 하실 때요. 이렇게 전공서적을 이용해서 그 파트를 같이 공부해 나가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시작이에요. 그래서 수업이 시작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복습을 꼭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복습할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오시면은요. 복습 프린트물이 나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복습할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 시간에 조금 일찍 오시면은요 미리 프린트물을 나눠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 복습 프린트물의 유형은 가로넣기 유형이에요. 가로넣기 뭐 가장 기본 유형이죠. 그래서 기평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시험 문제 기평형 정도의 형태.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뭐 계산 쪽이 있으면 계산 문제도 넣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 시작하기 전에요. 수업 시작하기 전에 문제 이 복습 프린트물을 먼저 다 해놓으셔야 되겠죠. 왜냐면 이 복습 프린트물을 미리 해놓지 않으시면 그냥 받아쓰기예요. 받아쓰기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일찍 나오셔서 그러니까 이건 또 책을 보고 할 필요는 없죠.
책을 보고할 필요는 없이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복습했던 내용, 뭐 여러분들이 뭐 그 복습한 내용이 한 일주일만 지나도 가물가물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물가물하니까 수업 시작하기 전에 오늘 진도 나가기 전에 오늘 할 내용 전에 지난 시간 했던 내용을 가볍게 복습하시라고 복습할 기회를 한 번 더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활용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복습 프린트물 여러분들이 미리 해놓으시면 이제 수업 시간에 저랑 같이 진행하면서 쭉 불러드릴 거예요. 빨리. 그렇기 때문에 미리 안 해두시면 그냥 받아쓰길 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리 해두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틀린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체크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수업을 잘 활용하시느냐에 따라서요, 가져가시는 것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되도록이면 잘 그 활용을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 대해 이렇게 어떻게 수업이 진행이 될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수업에 이제 나가야 되는데, 그 수업 들어가기 전에 오늘 그 프린트 참고 자료 그걸 얘기를 잠깐 했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여러분 거기 이 페이지 보면은요, 서답형 문제들이 좀 나와 있죠. 예시가 거기 이 페이지 처음에 보면은 19번, 20번 요 문제가요, 그 초창기 문제예요. 서답형 문제 되게 간단해요. 이거 주어지고 생산성 계산하고 얘를 어떻게 활용할지 활용 방안 쓰고 그걸 증대시킬 수 있는 생산성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써라. 가장 기본 유형의 문제예요. 가장 기본. 얘도 마찬가지로 네 가지를 쓰라 그랬으니까 4점짜리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는 더 간단해요. 딱 보니까 이거 식단 작성의 순서거든요.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내용은 뭐냐. 여러분들이 기억과 니은, 식단 작성의 순서만 알면 답 쓰기 아주 쉽죠. 그 다음에 기억과 관련해서 급식 대상자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냐. 이건 나중에 하겠지만 되게 간단하거든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때도 문제가 되게 깊이 있기보다는 그냥 알면 손쉽게 풀 수 있는 유형의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달라진 서답형의 형태, 그게 이제 2014년부터 나온 형태인데요. 바로 이제 14번 같은 유형이죠. 그래서 14번 같은 경우 이제 그래프를 주는 거죠. 그래프를 주고 지금처럼 정량 발주 방식에서 발주 일자와 발주량을 계산하는 문제인데, 발주량 계산은 그냥 빼기만 할 줄 알면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딱 뭐를 알아보기 위한 거냐면 그래프를 읽을 줄 아느냐, 그걸 알아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정량 발주의 개념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요거 그래프를 읽을 줄 아는지 알아보는 문제였어요. 그 다음에 15번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쉬웠는데, 상황을 주고 급식 시스템의 유형을 써라, 급식 체계의 유형을 써라, 이거였는데요.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뭐야 그 저기 주어졌던 공청회 자리에서 약간 벗어나는 유형의 문제였죠. 그래서 여기 뭐 인근 뭐 A 초등학교에 뭐 세 개의 학교가 이렇게 몰려 있는데요. 한 곳에서 생산을 해서 운송해주는 급식 시스템의 유형. 뭐 되게 쉬운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 공청회 자리에서는 약간 떨어진 급식 개요에 나와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예요. 근데 뭐 이거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분들이 조금만 뭐 지식이 있으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보면은요 되게 단순해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면은 이제 작년 문제가 있죠. 3페이지에 이게 딱 그림이 그거예요. 지그재그로 하던 걸 원심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하게 된 거, 이를 좀 동작을 더 쉽게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연구 기법과 원칙을 설명하는, 뭐 설명하기도 아니에요. 그냥 써라. 각각의 그걸 쓰면 끝이에요. 2점짜리. 그냥 알고만 있으면 금방 쓸 수 있는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단순한 기입형 문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가 있는데, 그 서술형 문제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대화 내용을 보고 저장 원칙 쓰고, 그 다음에 재고 관리의 유형 쓰고 장점 두 가지 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장점을 말했죠. 세 가지 쓰라는 문제 안 나와요. 장점 단점 쓰라고 하면 한 두 가지밖에 없어요. 왜냐면 그렇게 많이 쓰라 그러면 점수 100점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까지 내지를 않아요, 이제는. 자,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 아까 유형이 바로 그거죠. 가로넣기 문제 나오고 이 가로에 들어갈 애에 장점 두 가지, 단점 두 가지를 쓰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나와봤자 장단점은 두 가지를 넘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감안하셔서 다 외울 필요는 없고 잘 기억나는 거 특징을 잡아서 두 가지씩을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3번 같은 경우 그 안전관리와 관련된 문제가 나왔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요 LPG, LNG와 관련해서 이제 가스가 누설이 될 때 우리가 가스가 누설이 되는 경보 장치를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어디에 설치해야 되는지를 비교해서 설명해라 라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LPG하고 LNG 중에 누가 가벼운지를 알면은 여러분들이 비교해서 설명하실 수가 있는 문제였죠. 그 다음에 이제 그거하고 연계해가지고 학교급식법에 달라진 온도 기준이 시험 문제에 같이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12번 문제 거기에 나와있는 12번 문제가 바로 작년 문제였죠. 문제 간단해요. 지금 급식 인원 1000명이다. 꽁치가 1인분 양이 50g이고 꽁치 폐기율이 50%다. 여러분들이 뭐 이거 공식만 알면 아주 손쉽게 풀 수가 있어요. 출고, 개수, 그 다음에 발주량 계산하는 거 아무 문제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식열 분석법 이제 문제였죠. 식열 분석법 두 가지를 쓰고 그걸 제시만 하는 게 아니라 제시하고 뭐하라고 되어 있냐면 설명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동평균, 평균법, 지수평활법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까지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점수를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작년에 이렇게 시험 문제가 간단하게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형은 이제 이게 바뀌고 나서 논술형은 딱 한 번 나온 거예요. 근데 단독도 아니고 누구랑 연계해서냐면 위생과 연결을 해서. 자, 그래서 위생과 연결을 해서, 이제 같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근데 거기에서도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예요.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도 그 급식 생산성 지표를 계산하는 문제가 같이 연계해가지고 그 논술형 문제에 출제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단체 급식은 보통 연계해서 다른 과목과 나오면 식품 위생과 이렇게 연계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논술형보다는 보통 기입형이나 서술의 형태가 가장 많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산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편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최근 유형, 문제 유형을 보면은 아주 깊이 있기보다는, 그렇게 깊이 있게 들어가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대신 조금 안 나올 것 같은 예전엔 생각하지 않았던 파트에서도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얕고 광범위하게 이렇게 공부를 좀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단체급식에 대해서 들어가야 될 텐데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단체급식의 개요, 챕터 1부터 이제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챕터 1에서는요, 단체급식에 대한 개념을 잡는 것부터 시작을 해요. 단체급식이 뭐냐, 그 개념부터 잡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씩 들어갈 텐데요. 여기는 이제 말 그대로 뒤에서 하는 내용들의 뭐, 바탕이 되는 파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또 알듯이 뭐 단체급식의 정의는 다 알고 계시죠? 자, 단체급식의 정의를 보시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시설을 총칭해서 우리가 단체급식 시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단체급식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단체급식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비영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특징이 뭐냐면 다수에게 식사를 제공하지만 일반적인 다수가 아니라 특정 다수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학교 급식이다. 그럼 학생들이 대상이 되는 거죠. 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교사들을 대상으로 하는 급식이에요.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특정 다수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게 특징이죠. 지속적,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게 바로 단체급식이다, 집단급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위탁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뭐가 여기 해당이 안 되냐면 비영리가 해당이 안 되죠. 그런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뭐 기본적인 정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학교급식이란다. 위생법에도 마찬가지예요. 집단급식소의 정의 보세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을 뭐라고 알고 있냐면 집단급식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 보세요. 기숙사, 학교, 병원, 사회복지시설, 산업체, 국가, 지방자치단체라든지 공공기관, 기타 후생기관과 관련된 시설을 의미를 해요. 급식소. 그래서 여러분 그 중에 산업체 있잖아요. 산업체는 예전에 빠졌다가 다시 들어온 겁니다.
산업체는 원래는 처음에 집단급 식소라는 정의가 처음에 생겼을 때 있었어요. 있었다가 중간에 빠졌었습니다. 산업체가. 자, 그러다가 다시 들어왔어요. 급식 시설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집단급식소의 범위요. 여러분 특정 다수에게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다수를 지정해줬어요. 다수를. 그 다수는요.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예요. 1회 50명. 그러니까 이렇게 위생법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다 이렇게 내용을 규정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집단급식소 그러면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그러니까 비영리면서 특정 다수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곳인데요. 거기에 다수의 의미는 1회에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의의인데 의의는 한번 읽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뭐 이걸 뭐 굳이 막 암기하고 그럴 필요는 전혀 없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 그럼 여러분 단체급식의 의의는 뭐냐면요. 피급식사에게 영양적으로 균형이 잡힌 식사를 공급함으로써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쓴다면 피급식자, 급식자 다른 거죠. 그럼 여러분 피급식자, 급식자 이 중에서 고객이 되는 건 누구냐면 네, 피급식자죠. 고객은 피급식자예요. 급식자는 제공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여러분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니까 영양이 개선이 되죠. 영양이 개선이 되니까 뭐가 되느냐면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의들을 거기 밑에 정리해놨죠.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서 영양 개선,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원의 효율적 경제적 활용에 기여할 수가 있어요. 이게 학교급식의 의의라고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면은 초중고 급식을 하면서 부모의 부담이 어떻게 됐냐면 해소가 됐죠. 그러니까 매번 식사를 점심을 예전에 도시락을 싸야 됐잖아요. 그 도시락에 계속적으로 그 오늘 반찬을 뭘 해야 되는지 이런 심리적인 부담, 그 다음에 그걸 준비해야 되는 시간적인 부담 이런 것들을 해소하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전문가에 의해서 조리가 되어서 제공을 해요. 그렇게 하면서요.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게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원의 효율적 경제적 활용에 기여한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에 기여하는 거. 이건 이제 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 이런 데에서 급식을 함으로써 사회복지에도 기여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의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뭐 저 의의를 그래서 뭐 굳이 이걸 암기할 필요는 없고 아 우리가 단체급식을 함으로써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이렇게 이런 의의가 있구나 라는 정도 읽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단체급식의 전 과정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리 앞으로 배울 내용들이 단체급식의 내용들이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데요.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식수를 파악을 해서 수요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영양 계획을 잡고 식단을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에 식단 작성을 했으면 구매를 하겠죠. 구매하면 검수하고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전처리 하겠죠. 식품 정비. 전처리 하고 그 다음에 조리하고 보관을 했다가 뭐 하냐면 배식하죠. 이게 전 과정이에요. 우리가 배워야 될 앞으로의 그 내용들이 바로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단체급식의 목표가 나와 있는데요. 단체급식의 목표는 뭐 되게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 밑에 있는 표만 좀 살펴볼게요. 밑에 있는 표. 근데 여러분 이게 아까도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단체급식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영양사, 조리사라는 전문가를 두고서요. 전문가를 두고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으로 뭐가 되냐면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영양적으로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아까 기본이 뭐였냐면 영양 개선, 건강 증진을 도모한다. 이게 공통의 목표예요. 공통의 목표. 어디서나 뭐 기본적으로 얘는 꼭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 가지고 영양 개선, 건강 증진 이것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그 표를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급식 유형별로 고유의 목적이 좀 따로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학교 급식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목적이 고유의 목표가 따로 있을 수가 있느냐면 우리가 이렇게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서 영양을 개선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요.
심신의 발달. 항상 잘할 친구들에게 식사를 제공하니까 심신의 발달.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쪽에 안 들어가는 게 또 들어가죠. 편식 교정, 올바른 식습관 형성, 이런 게 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단체 급식의 목표, 학교 급식만의 목표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심신의 발달이라든지 편식을 교정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른 그 급식소와 달리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병원 급식은 환자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목표가 더 들어갈 수 있냐면 이렇게 균형 잡힌 식사를 통해서 질병의 치료, 건강 회복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산업체 급식 같은 경우도 또 달라지겠죠. 산업체 급식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는 근로자에게 주는 거다 보니까 생산성 향상이 목표로 들어갈 수 있죠. 생산성 향상, 복리후생의 목적이 있어요. 네, 뭐 복지시설은 뭐 굳이 여기까지는 봐두실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학교, 병원, 산업체 급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또 고유의 목적이 따로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그런 고유의 목적 말고 공통은 기본적으로 영양 개선, 건강 증진 이런 것들이 공통의 목표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다음 그 위에 나와 있는 목표들은 한번 읽어두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단체 급식의 목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이구나 한번 읽어두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단체 급식의 개념이 잡혔어요. 단체 급식이 뭔지, 그 다음에 단체 급식의 의의와 목표가 무엇인지 파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단체 급식을 주도적으로 뭐 할 사람이 필요하냐면 관리, 책임질 사람이 필요하죠. 그걸 가지고 우리가 급식 관리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급식 관리자라고 따로 두지를 않죠. 그래서 보통 급식 관리자 그러면은요, 영양사, 조리사, 이런 직업군들을 말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양사가 나와 있죠. 그래서 영양사 뭐 정의들이 나와 있는데 뭐 우리나라 식품위생법에 대한 영양사의 한국표준 직업 분류에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이것도 그냥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영양사의 그 한국표준 직업 분류에서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죠. 건강 증진 및 질병 치료를 목적으로 개인 및 단체의 균형 잡힌 음식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식단의 계획하고 조리 및 공급을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영양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왜 7페이지에 영양사의 세 분류를 보면 영양사의 주요 업무가 나와 있죠. 주요 업무 이렇게 나와 있고 작용 요건 나와 있는데 세 분류를 보시면은요 영양사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어요. 영양사와 영양교사로요. 영양교사는 다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영양사의 범위 안에 여러 가지 직업 예시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임상 영양사, 급식 경영 영양사, 뭐 이렇게 뭐 상담 영양사, 관리 영양사, 보건 영양사 이런 것도 다 영양사의 범위에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거하고 다른 범위에 있는 게 딱 하나 영양교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양사와 영양교사가 되게 하는 일이 엄청 다르냐? 그건 아니죠. 기본적으로 공통의 업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양교사만의 업무가 조금 달리 있는 것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영양사의 역할과 의무가 나와 있는데, 뭐 영양사의 역할과 의무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역할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업무 보세요. 업무. 자, 업무를 보시면, 이것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업무들이 이 단체 급식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영양 관리 업무. 이게 바로 이제 식단을 작성을 하고 영양을 계획하는 것과 관련된 업무들이죠. 그다음에 영양 지도하는 것과 관련된 거. 그다음에 급식 조리 지도. 그래서 이제 조리 지도하고 검식하고 배식을 감독하는 것과 관련된 업무들. 그다음에 인사 관리. 자, 그래서 조리 종사자들의 인사 관리를 해야 되죠. 직무 그 다음에 동기부여, 직무만족, 동기부여, 인간관계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것들. 자, 그 다음에 뭐 사무관리, 그래서 문서 작성과 관련된 것. 그래서 단체급식소에서 사용하는 문서와 관련된 것들. 자, 그 다음에 구매 및 창고관리, 그래서 구매하고 검수하고 저장관리하는 것들. 요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위생관리, 식품위생, 그래서 식품, 기구, 시설, 설비의 위생과 관련된 관리들. 그 다음에 시설 관리, 시설 설비 관리해야 되죠. 그 다음에 조리 기구,
단체급식소에 사용하는 대량조리기기들이죠.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것과 관련된 업무들. 그 다음에 급식 재무관리, 예산 계약하고 원가관리와 관련된 것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아까 앞에서 했던 목차에 나왔던 내용들과 거의 일치를 하죠. 그러니까 영양사의 업무를 배우는 게 바로 단체급식이에요. 자, 그다음에 그래서 거기 밑에 보면은요, 현행법과 관련된 영양사에 대해서 조금 거기 나와 있죠. 현행법령상의 영양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행법령상의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자, 여기에는 반드시 영양사를 둬야 된다. 집단급식소에서요. 자, 그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곳에서 운영자는 영양사를 둬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집단급식소, 뭐 학교, 병원, 산업체, 뭐 정부 투자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만약에 그 집단급식소를 운영을 한다 그러면 영양사를 반드시 두도록 되어 있죠. 근데 여러분, 집단급식소의 의미는 1회 50인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러면 안 둬도 되는 곳이 있어요. 영양사를 따로 두지 않아도 되는 거. 1번하고 3번은 뭐 알만한 내용이에요. 그 집단급식 운영자 아니면 조리사, 집단급식소 운영자 또는 조리사가 영양사 면허를 갖고 있는 경우는 영양사를 따로 둘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2번 보세요. 2번 1회 급식 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는 두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여러분, 다른 것들요, 학교라든지 다른 뭐 저기 병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다 50인 이상이면 반드시 둬야 되죠. 근데 여기는 50인이 아니라 100명 이상이에요. 산업체만 좀 달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산업체도 영양사를 두도록 법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긴 하지만 50인, 다른 곳과 같이 50인은 아니고 100명 이상이에요. 그래서 100명 미만이면 안 둬도 되니까 100명 이상인 경우에만 영양사를 두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영양사의 직무가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기 보세요. 영양사, 우리 위생법에 나와 있는 영양사의 직무를 보시면은요, 영양사의 가장 기본적인 업무가 뭐냐면 식단을 작성하는 거죠. 식단을 작성을 하고 검식하고 배식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구매 식품을 검수하고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위생 관리하는 거, 그 다음에 운영 일지 작성하는 거, 종업원에 대한 관리죠.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위생 교육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영양사가 담당하는 직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뭐 굳이 달달달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아, 영양사가 이런 일을 하는 업무,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정도만 파악을 해두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굳이 막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아, 이렇게 뭐 단체급식을 정의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곳에 영양사를 둬야 되고, 영양사가 이런 업무를 하는 직군이구나 라는 정도 파악해 두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양교사가 나와 있는데요. 영양교사는 어디에다 영양교사를 둬야 되냐면 학교급식소에서 영양교사를 두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에서는요, 영양교사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어요. 뭐 이거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 근데 영양교사만 배치하는 게 아니라 조리사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영양교사의 직무가 학교급식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요. 거의 비슷해요. 그 영양사의 직무와 거의 비슷한데 다른 점이 하나 있다라고 하면 그거죠. 식생활 지도하고 정보 제공하고 영양 상담을 한다라는 게 직무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영양사, 영양교사 거의 직무는 비슷하지만 식생활을 지도해 준다든지 영양 상담을 한다든지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 이런 내용이 좀 더 추가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오늘 나눠드린 참고자료 그 4페이지에 영양교사의 역할과 업무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참고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업무와 관련된 내용이니까요. 이건 한번 나중에 그 읽어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리사인데요. 여러분, 조리사 같은 경우에도 급식관리자가 될 수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조리사는 누구를 의미를 하냐면요,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해서 시도지사의 면허를 받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조리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지만 조리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왜 단체급식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조리사도 있고 조리원도 있죠. 조리원들은 기본적으로 조리기능사 자격증을 갖추지 않으신 분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조리사, 조리원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여러분들이 뭐 영양사,
영양교사, 조리사 이렇게 그 급식 관리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 굳이 뭐 이걸 다 암기하거나 그럴 필요는 전혀 없이요. 각각 담당하는 업무가 어떤 것인지 정도만 파악해두는 정도, 그 정도 해두시면 충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체 급식 제도의 유형이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공부할 내용들이 하나씩 나오죠. 여기부터는 본격적인 내용은 조금 쉬고 나서 들어가도록 할게요.